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내일 장을 준비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우리 빅머니 안겨드릴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에게 종가 배팅, 관심주를 선별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후 3시 이제 저랑 우리 전문가분들과 같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 흐름은 오늘 장 마감 흐름은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제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이제 대형주 우리 지난주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엄청난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면서 또 광풍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또 LS 그룹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대형주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축제 같은 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매도하셨거나 미보유자분들은 오늘 제가 종가로 관심있게 찍어드리는 종목을 조금 관심있게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경철 전문가님 이제 매주 화요일에 저희에게 마감 전략을 알려주실 텐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LS 그룹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LS 전선 아시아 종목을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한 그룹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목명을 이야기 드리면 LS 전선 아시아 종목이 되겠고요. 자, 아시아 지역,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는 통신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력 사업과 추후에는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로 워낙 수급이 강하게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S 그룹주들은 오늘 바닥에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이제 막 긴갑을 시도하면서 테마를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S 전선 아시아 종목이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이니까 저는 7,000원 구간 오늘 대량의 거래가 터진 캔들의 우리 시가 부근을 손절 잡고요. 그리고 8,000원 부근 혹은 8,000원 밑으로 조정 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가 매수로 관심 있게 보시거나 이번 주 8,000원 부근이나 8,000원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우리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